아, 참 좋은 계절이죠? 예. 아, 이 5월 한달 동안 또 이곳에서 힐링을 하다가 오늘 집에 가시는 분들은 좋기도 하지만 또 걱정도 아마 많이 될것 같아요. 집에 가서는 과연 잘 될까? 아, 여기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아, 이런저런 아, 놀라운 호전들이 되는 걸 봤는데 이대로만 쭉 가면 되겠다는 하 생각이 들지요? 예, 그런데 또 집에 가서 잘할까 염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시작된 이 치료가 가다가 중간에 에, 삐걱삐걱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치료를 이루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될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출발한 이 힐링의 여정이 마지막 완치의 꼬린 점까지 나고자 되지 않고 들어가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될, 조심해야 될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두려워하라. 예. 자, 여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분을 결국은 온전히 보지 못하고 중간에서 나고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나고자 되지 않고 이 시작한 힐링이 마지막 완전하게 예, 마무리되는 꼬린점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면, 여기 세 가지를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해야만 되는지. 첫 번째. 완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제 힐링이 시작이 됐는데, 그냥 지금 이걸로 마무리돼서는 안 되겠죠. 가다가 헛발 디디면 안될 거예요. 완치를 했다고, 완치에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드 시는 주님을 볼 때까지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중간에 곁길로 빠질지, 그날까지 마음에 그저 자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 은혜의 날이 이르기 전에, 곁길로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바쳐서라도 마지막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계속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레일 위를 그 레인 위를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 이제 좀된것 같다해서 방심해가지고 저거 딱한 번만 먹고 다시 돌아오면 안 돼? 그러는지. 또 집에까지 가기도 전에 홍천 휴게소에서 뭐 이상한 것 쪽으로 눈을 돌린다든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완치되는 그날, 그 꼬린 지점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헬라어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은혜 내가 뭐 얼마나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저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길로 끝까지 가기만 하면 생명을 만드신 그분께서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완전히 회복되고 재창조되고 완치되는 그날까지 나에게 완치의 멸류관을 씌워줄 텐데 혹시라도 그 중간에 곁길로 빠질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꼭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걸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은혜가 은혜를 이제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꼬린 지점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길래 저쪽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잠깐만 들렸다 가세요, 잠깐만 쉬었다 가세요. 그래도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야 될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그 답을 좀 찾아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절대로 이 발걸음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끝까지 달리면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원어는 헬라우로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는데 다시 살수 있도록 구원받은 것을 소조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은 그때는 치료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치료를 받아 영원히 살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말은 구원 치료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두 단어가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쪽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뭐 얼마나 빨리 뛰어서가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넘어졌어도 일곱 번 넘어졌을지라도 여덟 번째 일어나서 이 길이 맞으니까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하고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은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꼭 어, 여기서 뭐 특별한 비싼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걸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것을 가지고 전부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치료가 된다. 그러면 끝까지 가기만 하면은 완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완치의 선물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헛발을 디디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겹눈질을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중간에 혹시 내가 나고자가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앞구절에 보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 꼬린 지점에 있는 여호와 라파드시는 주님을 볼수 없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면서 달려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어떤 돌뿌리에 치여서라도 치여서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원수지간으로 살지 말고 내가 자존심 내려놓을지라도 화평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왕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는데도 눈물 흘리면서 이 피골 계곡에서 기도했더니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만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 은혜가 감사함과 더불어 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나도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넘쳐나면서 그를 용서해 주면 화평함은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먼저 하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지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가볍겠어요. 그러면 이 받은 은혜가 흘러갔으니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는 완치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세스 3장 13절에 누가 니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넘치지 않으면 받은 걸로 차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로 끝나고 육적인 치료는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화평함을 누리면 우리는 주를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도 그 말이 맞다라고 논문으로 발표를 해요. 여기 클리니컬 저널 오브 페인 이 통증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이 논문집 2017년 6월호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인생의 역경과 씨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씨름하는 것처럼 그냥 뒤집혔다, 일어났다, 그런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섬유 근육통, 섬유 근육통은 모든 이 근육이 통증이 밀려오는 질병이에요. 통증이 1에서 10이 있다고 하면 거의 10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아기 낳는 산통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환자 직접 제가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냐? 전갈이 쏘는 것 같은 정도의 통증입니다. 어디가 아프냐? 전신이. 근육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전신이 언제 아프냐? 24시간 아프대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이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에요. 특별히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섬유 근육통 환자들을 보니까 여기 173명의 섬유 근육통 환자들을 조사해 보고 그 질병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섬유 근육통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봐라 그걸 용서하고 그저 평화롭게 한번 지내봐라 그랬더니 놀랍게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던 그 통증이 미움을 풀고 화평한 관계를 맺었더니 그때 쏟아지는 엔돌핀과 함께 통증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섬유 근육통 환자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 수준이 낮다.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도 미워해요. 용서를 못 해줘요. 그런데 섬유 근육통 환자가 심리적 및 신체적 증상을 더잘 관리하여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이게 의학적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용서 받고 용서해 주었더니 여기 복도도 혼자 걸어 다니기 어려웠었던 섬유 근육통 환자가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응어리가 가슴 속에 있으면, 영육의 법칙이 같기 때문에 요 세포들도 응어리가 져요. 그것을 암덩어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잘 되지 않지만 먼저 이내 죄악의 응어리를 십자가로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또 미워하는 그 미움의 응어리까지 풀어버리면 모든 통로가 열어지면서 치료제가 쏟아져 들어오고 기적과 같은 치료의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백퇴된 프로그램 한 27, 8년 전에 할 때에 철원에서 임금자 씨가 찾아왔어요. 자궁암 수술을 했고 그런데 또 재발이 됐고 다 번졌고 완전 말깁니다. 서울의큰 병원에서 뭐 패트 촬영까지 해 가면서 항암 치료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한 달을 해도 눈꼽만큼도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과장님이 자기 이런 환자 천본데크 그 무서운 항암제를 그렇게 막 투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줄어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해. 근데 웬만한 미움은 살아있을 땐 미워도 죽으면 아이고, 그 인간 참 그래도 좋은 면도 있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 그 정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죽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미워. 그러니, 이게, 이게, 응? 세포도 뭉쳐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치료의 원리를 이분이 말씀 속에서 이해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 자기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사실이 가슴에 밀려오면서 어느 날 산소까지 갈 시간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올 수 있어요. 그냥 주차장 어느 한 모퉁이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임재감이 밀려오면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막 콧물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는 거예요. 아, 모든 죄가 다 용서.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 남편도 용서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게다 풀어지고 나니 그 다음 이빈 가슴 속에 하늘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 에너지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황황하게 빛이 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리고 병원에 가서 페트 촬영을 했는데 암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담당 의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끄떡도 안 하던 그 암덩어리가 도대체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서 다 사라졌느냐. 도저히 자기 평생 암 환자만 보지만 이런 걸본 적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조직 검사를 할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줄 수 있냐? 느 조직 검사는 처음에 진단 받을 때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정말 희한한 일인지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점좀 떼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라 고 그랬대. 다음 주 결과 올 테니까 다시 와라. 일주일 있다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참 정말 희한한데. 초직 검사상에서도 암세포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뒤로 거의 한 28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뒤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도 뭐 하도 미국 가고 어디 가고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뒷소식을 못 들었어요. 근데 한 2, 3개월 전에 철원에서 한 분이 남편과 함께 여기를 왔는데, 이분 친척이래네. 그때 자기가 여기를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 그분 좀 어떠냐 그랬더니 아직 일을 하고 있대. 지금 30년이 지나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완치되는 그꼴인 지점까지 내가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 미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곁길로 나고자 될까 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무조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하늘이 주는 평안을 가슴 속에 품고 오늘도 한 걸음 두 걸음 그 여호와 라파드시는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두려워하라 그랬는가 하고 보니까 쓴 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또쓴 뿌리가 나서 여기 마음 속에서 쓴 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해내 마음도 괴로워.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지요.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올라와서 자기 마음이 괴로우면은 한마디가 딱 던져져도 다른 사람에게도 날카로운 말을 또 던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호랑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요걸 두려워해야 완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쓴 뿌리가 도대체 뭘까? 뿌리가 쓰다는 얘기일까? 쓴 뿌리가 있으면 자라서 내치는 열매가 쓰다는 것일까?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여기 신학, 신, 저 신명기 29장, 9장 18절을 보니까 어떤 것이니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쓴 뿌리가 나서 똑같은 얘기죠?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 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뿌리가 쓰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무슨 뿌리가 하나 올라왔는데 내버려두니까 점점점 자라더니 잎사귀가 나고 어떤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쓰다는 거예요. 나도 써. 그리고 나만 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쓰게 만드는 그러면 완치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 맺으면 늦은 거예요, 벌써. 내 마음 속에 쓴 뿌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이것 때문에 한참 치료가 됐는데 나도 더러워지고 같이 사는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나무만 이렇게 뿌리가 있는 게 아니고 뇌신경학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뇌에 있는 것인데 마음에 쓴 뿌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뇌신경세포 하나를 확대해서 보니까 꼭 나무처럼 생겼죠? 밑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 어떤 신호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이든지 물이든지 빨아먹고 자라면 가지에 열매가 이제 맺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뇌신경 세포는 이쪽 밑에 뿌리가 있어요. 여기로 누구를 봤다. 소리를 들었다. 어떤 모든 이 들어오는 쪽은 밑에 뿌리인데 길이가 짧아요. 특징은. 그래서 뭔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서 뇌신경세포에 들어가면 위에는 길어요. 똑같은 축삭돌기지만. 이제 어디론가 보내주는 쪽이에요. 이쪽은. 그런데 여기에 좋은 사랑의 뿌리가 좀딱 뿌려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 지나면 이 뿌리에서는 이 신경세포가 막 자라면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이라고 하는 뿌리가 여기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자기 심장도 그냥 녹아나가고 마지막에 완주할 수가 없으니까 자라기 전에 계속 살펴봐서 혹시 쓴 뿌리가 내 마음에 지금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빨리빨리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내 신경세포, 뇌신경세포를 찍은 거예요. 태어나면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3개월 됐을 때 뇌신경입니다. 좀 대충 자랐죠? 누구 이렇게 눈도 잘못 맞히지 않습니까? 자극이 와도 그쪽 못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 신경이 아직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6개월, 16개월, 18개월, 24개월이 지나면은 거의 모든 뇌신경이 다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엎어졌다, 젖혀졌다,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4살 정도 먹으면은 최고조로 이 뇌신경이 거의 다 발달을 해요. 그리고 12살 정도 되면은 한 천억 개 정도가 됩니다. 뇌신경 세포가. 그런데 12살 되면 벌써 뇌세포는 늙어요. 이때부터 최고조에 이르고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갑니다. 80이 되면 너무 많이 죽어서 이게 수저인지 젓가락인지 구별이 잘안 돼. 네? 자, 그래서 이 뇌신경에 있는 뿌리 중에서 쓴 뿌리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면서 살자. 자, 여기 뿌리들이 보이죠? 그럼 무슨 뿌리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컬컬한데, 저 아저씨 마시는 것처럼 나도 술 한잔 마실까? 어? 그러면은, 컬컬할 때 술! 하고, 뇌신경세포 중에 하나가 술! 하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뭐 거기서 백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손을 움직이는 뇌신경세포에게 너 술잔 입으로 가지고 와 하고 신호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찌지지지지 하고 보내는 쪽은 좀 길다고 그랬죠 받는 쪽은 좀 짧고 그런데 컬컬한데 물너 물잔 가지고 오는 운동신경세포 요거 받아서 입으로 가지고 와 그런데 술하고 흘러간 그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전선 타고 쭈루루루 흘러가는데 술잔을 끌고 오는 이 운동 신경세포가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이 전선이 붙어있지 않고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40만 분의 1cm 끊어져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는 가지 못해요 술 마시고 싶다 고래서 벌써 입으로 술잔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간은 전기 에너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술하고 신호를 보낸 그 축삭돌기 끝에서 신호가 전기 신호에서 도파민과 같은 화학물질 신호로 바꿔 타는 거예요 전기는 흘러갈 수 없지만 도파민은 공간을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때구르르 굴러가서 일단 운동신경 쪽으로 올라타면 은 빨리 갈수 있는 전기신호를 다시 바꿔 타요. 그래서 지지지지지직 하면 은 손가락이 술잔을 가지고 입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남생 처음 술을 마실 때는 요게 쭉 전기신호가 흘러가는 게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한가 하면은 40mV 정도 막 먹어 그냥 먹어야 돼 이렇게 결심을 해야만 이게 술잔 입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먹으면 좀더 쉽겠죠 세 번째 먹으면 더 쉽죠 나중에는 컬컬하면 벌써 술이 입에 와다 있어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여기 끊어진 곳에 징검다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시냅스 연접점에 이렇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부톤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30mV만 있으면 넘어가요. 요렇게 되면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뿌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뇌생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 예전에 먹던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기 술 뿌리가 있대니까 그래서 계속 살펴봐야 돼. 뽑아내야 돼. 계속. 밭에 쑥 뿌리가 있으면은 내버려두면 잠디는살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오는 대로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뽑아내는 것만 가지고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끝까지 이 술을 안 마시고 건강에 좋은 물을 마시면살수 있을까? 이제 컬컬하다고 하는 신호가 올 때에 술을 마시는 회로 말고 물을 마시는 회로를 새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컬컬하다 그러면 아 백퇴된 같더니 생수를 마시는 게좋대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컬컬할 때술 이쪽 회로는 30mV만 있으면 흘러가죠 그런데 물은 처음으로 써먹는 회로니까 40mV가 있어야 넘어가요 누가 이길까요? 30mV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할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불가능합니다. 나는 고기 끊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서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40mV 정도가 아니라 400mV라도 내려올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곁, 눈질 하지 아니 하고 컬컬할 때마다 물을 마시면 여기에도 부톤이 형성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컬컬할 때 술을 마시는 백투에 된 습관의 회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뿌리는 점점점 강하도록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주면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뿌리는 안 쓰면 없어지지는 않지만 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끝까지 가면서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한번 여기 한달 있다가 갔다고 해서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쓴 뿌리가 있는가? 계속 뿌리고 억제하는 일이 있어야만 이 생활을 유지하고 완치되는 그 꼬린염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면 자르고 때로는 뿌리를 뽑기도 하고 혹시 내 속에 아직도 쓴 뿌리는 없는가 계속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만 잘 알게 되어 있어요. 고기를 여기서 안 먹었어도 야그 고기 먹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리 가게 되어 있어. 응?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여기 와서 커피를 안 마시고는 있지만 아그 커피 마실 때가 좋았는데 밥 먹고 나면 딱 커피 한잔 마시는 게 그게 행복이었는데 그러면 이 회로가 죽지 않고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관심이 행동으로 결국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일 밖에는 다른 걸 몰라, 사랑이고 뭐고 잘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부인 생일이라고 큰맘 쓰고 비싼 호텔을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분위기가 꽤 좋았겠죠. 뭐처럼만에 부인이 이제 이게 이제 음악이 하나 나오니까 여보, 지금 이 곡이 무슨 곡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무슨 고기이긴 암소 등심이겠지. 네? 무슨 고기에? 그랬더니 이 사람은 고기밖에 관심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뿌리, 생명의 뿌리가 자라기를 원하면은 마음 속에 사랑에 대해서만 듣고 사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 나를 살리는 말씀을 먹어야 만듭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이 육적인 음식보다는 영적인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육도 쓰면 강해지듯이 마음도 쓰면 강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서도 유튜브를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 생활이 가능해지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잘할 것 같고 결심해도 이거 안 들으면 어느새 또 술을 마시고 있다니까요 성령에 보면 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모든 분명한 비결들과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령 내 마음 속에 죄악의 뿌리가 있고 미움의 뿌리가 있고 불평의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욕기서 1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네 손에 죄악의 뿌리가 있거든 뽑아 버려라 십자가 앞에 다 버려라 너희 죄가 주홍처럼 붉은 뿌리였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씻어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다 말라버리게 해주겠다 이 십자가와 함께 쓴 뿌리를 다 뽑아서 그 십자가 앞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다에서 풀을 뽑아 보면 쇠비름, 아세 쇠비름, 풀 이건 뽑아 가지고 놔도 자라요. 그 흙에 다 놓으면 또 자라. 아무리 뽑았어도 뽑았으면 돌 위에 올려놔야 죽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 마음에 그대로 두면 또 자라. 이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았으면.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는 거예요. 탁 말라 죽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김세영 선생님이 거의 한 30년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이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회복이 됐지,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약은 또 이제 한 주먹씩 처방을 해줬죠. 약만 해도 한주먹이요더 이상 좋아지는 길은 없고, 그냥 더 나빠지지 않게 요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미움이, 미움 지수가, 분노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걸핏하면 그 핏대를 세워. 여기 핏대 세운다는 얘기는 심장이 그만큼 세게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장로님이신데도 다 못마땅한 거예요. 전부 다. 담임 목사님 설교 시연찬 다고 멱살 잡고 내동댕이도 쳤대. 탁월한 성격인데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 받아가지고 빨리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식 기도를 5일 동안 하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 봤어요 아다 못된 게 아니고 내 승질이 못된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못난 자기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 마지막 묵직한 죄가 저 깊숙한 곳에서 쫙 나오는데 나왔으면 뭔가 또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불 같은 성령이 들어오면서 머리끝도 발끝까지 1만 2천 볼트 정도 되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계단 하나도 올라가기 힘들었던 이분이 세 개씩 계단을 뛰어 올라가도 가슴이 안아파요 심장병이 완전히 치료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아직도 죄악의 뿌리가 있거든, 원망의 뿌리가 있거든, 미움의 뿌리가 있거든, 이거 다 뽑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한 그릇 식물로 완치를 포기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에서 얘기를 여기 써놨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혹시 망령된 자가 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죠? 장자는 상속을 두 배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자산이겠어요? 그런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딱 달라고 야곱 동생에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럼 이거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아니 팥죽한 그릇하고 이 재산 두 배로 유산을 받는 장자권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바꿨어에서는 그게 망령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본능적인 어떤 그 배고픔 때문에 하늘의 구원을 팔 수도 있고 왕치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딱한잔 때문에 안 먹으면 완치가 될 텐데 그걸 먹고 그냥 죽어도 난 지금 먹고 죽겠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애서 같은 사람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보니까 이건 완전 망령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망령이란 뜻이 뭔가 원어를 보니까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자로 보면은 망령. 영이 망했다는 거예요. 영이 망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망령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팥죽 한 그릇에 가까이 있는 육체적인 구원을 완치를 팔고, 멀리는 영적인 구원을 파는 제2의 애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망령이 들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할머니가 있는데,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그 딸이 편지가 온 거예요. 엄마, 여기 미국 시장에서는 멸치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멸치 좀 사서 좀 부쳐 줘. 그래서 이 엄마가 시장에 가서 멸치를 샀는데, 비싼 걸 샀을까요? 싼걸 샀을까요? 옆집 아줌마가 그랬으면 싼걸 샀을 텐데, 제일 비싼 걸 샀어요. 그냥 또 보내지 않고 머리를 따고 멸치 똥을 다 뺐어. 그 엄마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붙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아니 멸치를 보내라고 했더니 왜 멸치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쓰레기통을 봤더니 멸치 몸통이 쓰레기통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망령들은 거 아닙니까? 아차하면, 영적인 일에서 우리도 그런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 알찬 건 버리고, 그 팥죽 한, 한 그릇 먹으려고. 그리고 멸치 똥이나 먹고. 그거 한 잔만 하는 그게 멸치 똥이지 그게 뭐 좋은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결래를 우리가 할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될까봐 항상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완치되는 사람들은 이세 가지를 항상 두려워하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슴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망령 때이 살지 않기를 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나는 노망 안 들을 거야. 난 침에 안 걸릴 거야. 망령 안 걸릴 거야. 그런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여기 그러려면은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예 레위기 1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여기 가르쳐 줬죠. 레위기 11장에.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거룩하지 않고, 어떻다? 부정한 것이다. 44절에서는 쫙 얘기하다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유치원생이라도 무슨 뜻인지 읽어보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망령 때이 곁길로 빠져나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쫓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 아니냐? 너도 거룩을 쫓아라. 그런데 우리 몸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네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 음식도 거룩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거룩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것으로 절대로 몸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네 마음은 절대로 곁길로 나가고 싶지 않겠지 그러나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느새에서처럼 똑같은 망령된 거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증명이 됐어요 뉴트리언트 어떤 영향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노망이, 치매가 잘 걸리나 안 걸리나. 이것을 연구한 바로 몇달 전, 2022년 1월 20, 26일 자에 발표된 따끔따끈한 논문을 오늘 새벽에 찾아보니까 대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랑 조금 더 비슷하겠죠? 채식주의자는 치매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다. 그 유명한 가장 권위 있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예요. 똑같은 연구래도 뭐 대조군 연구 이런 것보다도 코호트 연구가 더 권위가 있고 그 중에서도 전향적 코호트 그러면은 이 전문가들은 일단 인정을 한대니까요. 와 그건 진짜 권위 있는 결과다. 그런데 이 논문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망령된 것을 치매라고 병, 병원에서는 부르는 거예요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치매의 발병 및진행에 중요한 위험요소 중에 하나이다 걸렸다면 어떻게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무슨 치매약 먹어봤자 별로 뭐, 막을 길이 없어요. 좀 늦춰주는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그런데 이것에 안 걸리는 비결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중년 그, 한60 평균 연령 60세 정도 되는 대만 사람들 5,710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쫙 지켜보면서 찾은 결론인데, 어, 그한 14년, 거의 한 10년 동안에 60세 넘으니까 살다 보면 치매 걸린 사람이 있겠죠. 121명이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음식을 뭘 먹었나 하고 이제 추적해 본 거죠. 그랬더니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37명 정도밖에 치매가 안 걸렸는데 채식을 하지 않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84명이 치매가 걸렸다는 거예요.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방법대로 거룩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가리지 않고 고기니 뭐니 먹는 사람에 비해서 이 노망에 걸릴, 치매에 걸릴 확률이 0.6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고기 먹는 사람들이 치매가 걸렸다고 하면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식단대로 채식을 한 사람들은 67명밖에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나 과학적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만 구원받는 용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치료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으니까 치료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은 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될까 이렇게 해서 백투에 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잘안 믿으니까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논문을 가지고 이게 맞는 얘기다. 증명을 해주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진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뭐안 걸리는 건뭐 다른 데서 많이 연구를 해 놨는데 이미 걸린 사람도 그대로 살면은 치매가 낫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요양원을 이제 할 때에 제가 일주일 어디 출장을 갔다 왔더니, 이 정자 씨가 새로운 사람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며칠 지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첫날은 얼굴에 반절이 새카만해요. 얼굴에 점이 저렇게 많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점이 아니고, 치매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이분은 밤에는 잠을 전혀 안 자고 밤새 돌아다녀요. 그리고 자꾸 넘어져. 하도 넘어져서 온몸에 멍이 든 거예요. 그래서 치매 전문 센터에 그 딸이 맡겼는데 거기서 밤에 계속 돌아다니니까 직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당 안 된다고 전문 센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분인데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없을 때 우리 집사람이 받은 거예요. 근데 치매가 딸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서 부정맥이 심해서 이 심장 박동기를 수술 날짜를 이제 다는 수술 날짜를 받아놓은 분이고 고혈압, 당뇨 있을 게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화가 안 되니까 백퇴댄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딸을 못 알아봐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인지 못해주는 사람인지는 치매가 걸렸어도 100%다 알아요 그것까지 죽은 게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애기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밤새 돌아다니고 다른 환자 방문을 막 계속 열고 다니니까 할수 없이 우리 집 사람이 이분을 이분의 방에 가서 자기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첫날 저녁에 꿈지라, 꿈지라 일어나는 겁니다. 자다가 왜요? 그랬더니 똥 싸러 간대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갔다 오라고 그래, 들어왔는데 쌌어 그래, 아, 못쌌대 그날 저녁에 50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새벽에는... 이불에다가 쌌어 그러면 그 똥기저귀 이거 이불하고 닦아줄 때 에이 할만고 괜히 받아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팬티를 벗겨주고 목욕시켜주는 사람하고 그냥 딸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닦아주는 거 하고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 치매가 걸렸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좋아하는 거야 전혀 못 알아듣니까 강의는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주는 건다 먹어 운동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와 다한 거예요 걷기도 했지 또 음식도 그대로 했지 디톡스도 그대로 했지 한 달이 지나니까 병원을 갔더니 박동기 안 달아도 될 만큼 심장이 다 나섰대 오는 날로 약 끊었어요 약금 구도,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다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 가는 날은 그래도 집에 혼자 놀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갔거든요. 그분 주변은 다 사람이 없어. 앉아 있다 보면 똥도 싸고, 그리고 갑자기 옆에 사람을 때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전부 다이 사람 무서워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분 방에서 막 대성 통곡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달려갔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좀몇번 나갔다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저걸 잘못했어요. 이게, 이게 횡설수설이 아니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도가 딱 끝나길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치매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성경을 가리켰고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때 딸또 외손주 다 왔어요. 침례를 받고 대화가 되는 할머니,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뒤로는 이제 문제 할머니가 아니고 아주 인기 만점 귀염둥이 할머니가 됐어요. 네. 여러분 망령되지 않게 살기를 원하면 먼저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치매 걸리지 않기를 원하면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꼬린 지점까지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지고 내일보단 모래가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구름 타고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집 하나 없이 완전한 완치된 몸으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서 출발한 에덴으로 걸어가는 이 여정의 발걸음이 중간에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예수님 이 땅에 우리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완전히 완치된 몸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